자, 그래서, 자, 이제 다시 이제 요거를 이제 보여드리는데, 우리가 그 화학공학이 무엇인가 하는 그림에서 과거와 현재에서 석유화학, 에너지 촉매, 고분자, 반도체, 자동차 뭐 이런 것들을 현재 우리가 화학공학에서 다루는 분야이고, 이러한 좀 전에 보여드렸던 복잡한 교육과정을 그 선배들이, 그리고 앞으로 들어올 그 화학공학인들이 다 현재는 이제 거치고 나서 나갈 수 있는 분야가 현재의 화학공학의 분야입니다. 그리고 지금도 생각보다 이 분야는 대부분의 공대에서 배우는 분야 중에 가장 다양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. 미래는 훨씬 더 이것이 다양화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. 왜냐하면은 우리가 초에 그 화학공학은 화학공정을 다루는 학문이다라고 했는데 화학공정은 가장 작은 수준에서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 수준부터 시작해서 가장 크게는 뭐그 우리가 볼수 있는 화학 공장까지 커지는데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모든 것들이 화학 공학에서 다룰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뭐 신약, 뭐 바이오 나노 공학, 뭐 기능신 소재, 그다음에 친환경 공정, 그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이러한 것들이 그 여러분들 이 그냥 봤을 때 저게 화학공학과 관련 있어라고 하지만 사실은 여기에서 핵심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화학공학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우리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내용 중에 반도체에 대한 뭐 디스플레이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반도체 디스플레이는 전기전자 아니야? 예, 물론 전기전자에서도 많이 들어옵니다. 하지만 이 실질적으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예를 들어서 무슨 뭐 TV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패널을 그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공장에서 공정으로 생산해야 되잖아요. 이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화학공학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다양한 이제 그 진로를 가지고 있고, 현재 전통적 진로라고 했던 기업체, 연구소, 정부 및 공기관이 현재 진로다라고 한다면은, 기업체 내에서도 갈수 있는 곳이 훨씬 더 다양해지고요. 연구소에서도 현재까지는 화학 관련한 기업체 또는 연구소였다라고 한다면은 좀더 다양한 영역의 기업체 연구소로 갈수 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또한 정부 공공기관에서도 단순한 화공 관련한 부서가 현재까지였다라고 한다면은 공학 전반, 그다음에 에너지 및 소재 관련한 굉장히 미래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많은 그 영역에 그 화학공학의 졸업생들이 갈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업체의 경우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시는 것들은 단순히 뭐 어떤 그 단순 제조업, 그러니까 제조업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써놨긴 했는데 실제로 예를 들어서 뭐 컨설팅 회사라든지 금융회사라든지 이런 회사에서도 화학공학 졸업자들을 굉장히 많이 그 모집합니다. 그 이유는 우선 그 분야에서 다루는 내용들이 단순히 뭔가 이렇게 경제 경영 같은 것도 있지만은 분석을 하고 그 산업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부분, 증권사도 마찬가지예요. 이런 부분들을 그 분야의 전공자들이 훨씬 더 어찌 보면은 뭐 경제나 경영 지식은 부족할 수 있지만은 그 산업이라든지 그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한 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화학공학이 유리하다.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.